안녕하세요, 청자 여러분. 하태민 주식TV입니다. 하태민 주식분석, 오늘은 182번째 시간으로요. 네. AP 시스템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오래간만에 OLED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제 조금 준비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OLED 투자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요즘 나오는데, 그게 좀 해묵은 얘기이기는 한데요. 미리 대비를 좀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하태민 검색하시면요, 제 카페가 나옵니다. 유튜브도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데일리도 있고요. 네, 전부 다 모든 자료를 제가 다 만듭니다. 자, 그래서 AP 시스템을 뭐 하는 회사인지, 주식 투자는요, 기업을 알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 자, 공지에 말씀드리면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그 다음에 2시 20분부터 3시 20분까지 장중 스트리밍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중에 저와 함께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장중에 함께 바빠서 못하십니다 하더라도요, 다시 보기가 5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내용 위주로 하니까요, 장이 바쁘시면 장 끝나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AP 시스템. 어우, 자본금 76억. 자본금 사이즈 예쁘네요. 긍정적 관찰이다 하면 제가 막 좀 괜찮다 이런 의미입니다. 1분기에 매출은 좀 줄었는데요, 순익 는 게 굉장히 좀 돋보이네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ELA 엑스멜 레이저 어닐링 장비 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회사는요, 기본적으로 전체의 한 60% 정도가 OLED 뭐 디스플레이지만 OLED입니다. OLED 장비고요. 32%가 부품입니다. 이게 소모품이거든요. 그래서 좀 일반적인 우리 장비사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또 반도체 장비도 있어요. 근데 이 RTP 장비, 이것도 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서 요것까지 한번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1분기에 10.8%, 다른 장비보다 좀 작군요. 이게 뭐냐면요, 이 레이저 장비 회사들은요, 이 소스는요, 미국의 코히런트 이런 데서 들여옵니다. 그걸 들여와서 레이저를 이제 이렇게 저렇게 쓸모 있는 용도로 새로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레이저 다루는 기술을 나름 각자 노하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제법 올랐네요. 왜 이럴까요? 자, LTPS 결정화 공정용 ELA 장비 참 어렵죠. 뭐냐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아몰포스 실리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 위에 이제 아몰포스 실리콘이 있으면 여기다가 레이저를 쭉 쏩니다. 아몰포스 실리콘은 비정질이죠. 그래서 전자이동 속도도 늘었고 저질입니다, 한마디로요. 그거를 쫙 레이저를 이렇게 쭉 쏘면요, 이게 폴리실리콘이 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LTPS거든요. 왜 LTPS는 Low Temperature Polysilicon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 뭡니까 하면요, 이게 고급 휴대폰의 패널 기판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이동 속도도 빠르고요, 반응도 좋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고급 핸드폰은 LTPS를 패널 기판으로 쓴다. 그때 쓰이는 ELA 장비인데, 이 전 세계 시장 95%를 점유하고 있어요.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그래서 만약에 삼성이 OLED, 중소형 OLED, 스마트 휴대폰용 중소형 OLED 투자한다 하면요, 당연히 어닐리 장비는 AP 시스템을 쓴다. 그러니까 AP 시스템이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하면 최고 수혜주다, 이렇게 보는. 인캡슐레이션이라고는 기판에 RGB 유기물들이 정착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습기나 산소에 약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캡슐레이션, 봉지하는 겁니다. 이것도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을. 레이저 리프트 오프는 뭐냐면요, 유리 다이 위에다가 폴리 폴리미드
를 쭉 바릅니다. 액상을 쭉 바르면 이걸 열로 확 건조를 시킨 다음에 이게 유리 기판하고 떼야 되잖아요. 이걸 레이저를 쭉 쏘면 이게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레이저 리프터, 엘레로 장비 요거는 하는데 많죠. 많다기보다 레이저 하는 회사 이런 거 좀 뭐 장장사들도요. LIS라든지 이런 데도 이런 거 하죠. 그래서 레이저 리프터 오프 장비는 이런 겁니다. 다음에 이것저것 하는데요. 그래서 핵심은 ELA 장비가 제일 핵심입니다. 세계 시장을 꽉 쥐고 있다. 우리가 OLED 장비는요, 우리나라 국산화율 한 70% 됩니다.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국산화가 아니고 최상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산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도체는요, 다 합치면 후공정은 좀 나옵니다만 전공정이 저 반도체는 국산화율 한 20% 정도지만요. 올리드 장비는요, 국산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모르셨죠? 네, 가르면서. 그 다음에 파츠 매출한 게 뭐냐면, ELA 장비가 레이저를 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레이저와 닿는 부분에, 맞닿는 부분에 부품들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이게 이 회사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그래서 ELA 장비가 꽉 쥐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마치 코카콜라, 그 냉장고 나고 나서 코카콜라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이 파츠 매출이 상당히 짭짤하거든요.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반도체 장비 이런 데도요. 파츠 매출액이 한 30% 됩니다. 그래서 장비가 나가면 한 2년 동안은 무상 AS라지만요. 그 이유는 유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AS라든지 부품 교체 이런 것들이 의외로 짭짤합니다. 그래서 AP 시스템은 워낙 ELA 장비가 막강해서 이제 파트 매출, 소모품 매출이 상당히 짭짤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웬 갑자기 또 반도체 장비냐 하는데요. 래피드 썰말 프로세스. 썰말이라는 게 이게 열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을 확 높였다가요. 그 웨이퍼가 열을 공정을 좀 울퉁불퉁해지잖아요. 확 높였다가 확 낮췄다가 해서 평평하게 급속도로 높인 다음 급속도로 식히면서 그래서 리페어한다 그러는 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리페어 장비 우리로 치면 수선 좀 수선은 좀 그렇죠. 교정은 또 적합하지 않고 자, 하여튼 그렇게 이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미 삼성전자에 낸더 양으로 공급을 했고요. DRAM도 하는데 이제 파운드리 양으로 공급을 하는데 장비도 여러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비 국산화에 해당하는 거라서요. 작년에 여쭤 좀 제법 늘었습니다. 올해는 더 늘 거다. 그래서 반도체 RTP 장비도 무시할 수 없다. 이 회사가 대부분이 매출의 한 90%가 OLED 장비이기도 하지만 이제 반도체용 장비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겁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OLED 투자 언제 하느냐. 늘 그동안 곧 한다. 참 양치기 소년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는 올 하반기는 한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그래서 지금 L7-2 라인 이게 이제 원래 LCD 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LCD를 없애고 네, 전환 투자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7L7-1 라인 이미 이거는 이제 QD OLED 라인으로 이미 바꿨거든요. 그래서 올해 4분기부터는 가동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라인도 전환 투자를 이걸 한다 그러면요. 당연히 AP 시스템이 제일 선두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도 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상황이면요. 제 투자 의견은 뭐냐.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ELA 장비가 독점적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확실히 이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반도체 장비도 지금 두각을 내밀고 있어서 이거는 장비 국산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장비 다변화 입장에 또 프리미엄 요인이거든요. 그리고 핵심은 네 과연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올 투자 재개할 것인가 한다 하면 AP 시스템을 제일 먼저 사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투자가 공식화되기 전까지는 지금 6월 21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4,800억 대니까요. 저는 뭐 이 정도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삼성이
2D OLED 투자를 정말로 한다고 공식화하면요, 시총 한 6, 7천억까지도 한번 볼만하다. 그래서 삼성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한 주가가 한 20%에서 40%까지 더 일시적으로 올려지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삼성이 OLED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하면요, AP 시스템을 제일 먼저 사면 정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AP 시스템 어떤 회사인지 아셨죠? 그래서 제 카페 항상 남들의 두식기 카페 활용하시고요. 장중 방송도 활용하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